안녕하세요, 여러분. 방 교수,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예, 오늘도 3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이 비코인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예, 제가 비코인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예, 지금 어카운팅, 파이낸스, 이코노믹스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법대 교수입니다. 예, 국제거래법도 가르치고 있고요. 예, 비코인. 비코인은 제가 그래도 한 3년 정도 관심 있게 지켜보긴 했어요. 예. 사진 않았고요. 3년도 넘은 얘기인 것 같은데, 한 5년 전쯤에 처음에 이렇게 비코인이 나왔을 때, 예, 그 기계를 이베이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베이에서, 예, 제가 아시는 분이 사가지고, 비코인을 캐시 들어가고 계산을 해가지고, 캤는데, 그게 그때, 얼마였더라? 한 3,000불인가 그랬어요. 그 코인 하나에 그때가 3,000불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다시 이베이에다 파셨어요. 그랬더니 그 비코인이 3,000불에서 7,000불인가로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 또뭐 2만 불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비코인이 굉장히 이렇게 각광을 몇년 전에 각광을 받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관심 있게 봤는데, 비코인은 새로운 통화 개념이에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약간 페이팔하고도 아니, 근데 실제 이 현금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달러라든지 이런 현금하고 연동이 안돼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통화라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찍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달러를 이렇게 찍어내고 원화를 찍어내듯이 중앙 정부에서 돈을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너무 발행을 많이 하면은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예, 조심해서 중앙 정부에서 잘 조절을 해서 통화를 이제 발행을 하는데. 그런데 이 비코인은 이 센트럴라이즈드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디센트럴라이즈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앙 정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새롭게 통화를 창출해 내는 거죠. 마치 땅속에 이렇게 묻혀 있던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광물들은 그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땅에서 파낼 때그돈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예, 이런 비코인들은 블록체인이라 그러는데 어떤 계산을 해서 어떤 수학 문제를 예, 옛날에 일본에 있는 마운트 곡스인가? 예, 거기서 있는 그 수학 문제를 풀어내면은 그 대가로 코인을 하나씩 줬어요. 그게 비코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역시 희소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땅에서 금을 캐는 것도 힘든 것처럼 이 계산 문제를 푸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야 돼요. 컴퓨터를 사가지고 그 기계를 돌려서 그 계산을 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컴퓨터를 사가지고 기계를 뭐 굉장히 많이 설치해 놓고 전기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계산을 풀면은 코인을 하나씩 주는 거죠. 예, 그만큼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희소성을 만들어내가지고 새롭게 돈을 창출한 거죠.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 예전에 옐런이 한 말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비코인이 4만 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얼마죠? 3만 2천 불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예, 그 하락폭이 거의 20% 가까이 떨어졌는데 물론 저희 페니 스탁을 들고 있으면 20% 정도는 쉽게 떨어집니다. 아무튼 예, 블록체인도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비코인을 따로 사지는 않지만 굉장히 비싸고요. 만약에 이거를 사시려 그러면은 뭐 스퀘어라든지 뭐 위블 같은 데서 살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코인만 계산을 안 하고 코인만 따로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시려면은 이게 좀 안정성이 기존의 통화보다는 훨씬 더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은행에 저기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은행에 뭐 만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만불이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이용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만불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그 만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장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른 은행은 제가 거기에 만불 가진 걸잘 몰라요. 예, 시티뱅크를 가든지 뭐 다른 뭐 뭐죠? TD뱅크 같은 데 가서 예, 제가 만불 있는지 확인하려고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은행이 만약에 파산을 하거나 그 장부를 잃어버리게 되면 기록이 사라지는 거야. 옛날에 제가 아시는 분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통해서 집을 샀는데 집 관련된 기록을 그 지점에서 잃어버려가지고 낭패를 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이 또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 그래요. 블록, 하나의 블록을 체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비트코인을 하나 사면은 이 기록이 모든 서버에 다 기록이 돼요. 장부가 한 은행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은행에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인터넷 웹사이트 보시면은 저희가 어떤 웹사이트, 예, 만약에 이 방기수 TV에 들어가면은 이 서버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있고 저 유럽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내용을 하나 고치면은 한국에서도 변환이 되고 유럽에서도 다 알게 돼요. 뭐 호주에 계신 분도 있고 캐나다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희 미트리자 마을 주민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아, 정말 자랑스럽고요. 아무튼 제가 뭔 내용을 바꾸면 모든 곳에서 그 서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기록이 한 번에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제가 만불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제가 일단 사게 되면은 그 정보가 모든 서버에 기록이 돼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한 서버에서 제 장부가 잃어버리더라도 다른 서버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가 처음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계산을 해서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딴 사람한테 주면은 A가 B한테 줬다. 예, 방 교수가 누구한테 줬다. 이 기록이 남습니다. 그 기록이 모든 서버에 올라가고요. 또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전달을 하면 또그 기록이 모든 서버에 다 올라갑니다. 물론 이걸 누구나 볼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 전 사람 것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C한테 줬을 때는 A가 B한테 준 기록은 잘 몰라요. A의 정체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B한테만 받은 것만 알수 있죠. 예, 아무튼 이렇게 블록으로 체인이 계속 연결되는 이그 주고받은 돈 거래 장부가 예, 자기의 기록이 예, 모든 서버에 연결돼서 그 장부가 잃어버릴 위험이 적고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좀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그 단점이 뭐냐면은 A가 B한테 줄때 가짜로 A가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가 있습니다. B라는 사람한테 안 주고 D라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가짜 기록이 남게 되면은 D라는 사람이 딴 사람한테 준 거는 좀 합법적으로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인이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몇년 전에 생기면서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믿을 수 있냐 이런 의구심이 생겼었는데요. 그게 뭐 다시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비트코인은 정말 좋은 통화 가치가 될것 같고요. 지금 당장 두 번째로 예, 일단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예, 자네 옐런이 규제를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작년에 49개 주하고 퍼레토리코 같은 이제 미국 테리토리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함께 규제를 하자 이런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주에서 이미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비트코인 같이 블록체인을 거래하려면은 일단 라이선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에 대한 이제 규제들이 각 주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캘리포니아, 뉴욕, 뭐 매사추세츠, 뭐 하와이, 뭐 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규들을 통일하려는 법학자들의 또 움직임도 있었고. 유니폼 러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규제를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이런 블록체인을 어떻게 이제 정의 내리냐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기존의 통화와 구분되게 또 다른 이런 디센트럴라이즈 되는 그러니까 중앙에서 관리되지 않은 이런 돈들을 어떻게 규제를 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SEC에서 아마 규제를 할 겁니다. 네,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이라고 미국의 주식 관련된 예, 규제를 하는 곳이 SEC 연방기구인데 아마 거기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또 규제를 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예. 거기서 레귤레이션 같은 건 행정 예, 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뭐 규제 문제는 당장 처음 있던 문제가 아니고 예, 기존부터 나왔던 문제고 아마 뉴욕이 가장 먼저 예, 규제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뭐 그냥 저희가 주식에 투자할 때는 회사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투자자고, 예, 뭐, 스마트카 투자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서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 그 회사의 CEO가 운영을 잘해서 돈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이런 게 보이는데, 블록체인은 그냥 금이나 은 같은 거예요. 그냥 돈을 잘 보관을 해놓는 그런
같이 예 만약에 경기가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어지러워지면은 어딘가에 돈을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를 사서 예 금을 사든지 은을 사든지 아니면 이렇게 블록체인 비코인을 사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아마 비코인이 더그 가치가 높아질 것 같고 아마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정치가 좀 안정이 되고 이제 뭐, 모든 것들이 많이 안정이 되고, 주식시장도 더 안정이 되고, 뭐, 이러면서 아마 불안감이 사람들한테 해소가 되면서 금이라든지 비코인의 인기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금이랑, 예, 비코인은 우상향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예, 그때그때 그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잘 선택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비코인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예, 그러면 이따가 스마트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